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보고 스타트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 창업가에게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팀이 생활이 안정된 상황에서 제품을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자금 조달이 제일 큰 문제였고요. 물론 좌절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 받으러 가야 되고 대출 받으러 가야 되고 정부 지원을 받으러 가야 돼요. 성공이 뭐냐고 세상은 묻습니다. 그냥 처음에도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설득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인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열렸습니다. And lastly, you can choose which program you want to do. You will have a camera on your device. 이곳에서 선을 보인 한국 스타트업의 플랫폼. 인공지능을 활용한 K-POP 댄스 게임과 홈 트레이닝 플랫폼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전시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유튜브의 의존도가 되게 높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데 돈을 조금만 내면은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 퀄리티도 올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AI 코치 앱과 비디오 플랫폼을 같이 융합한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We made a video platform like a YouTube plus AI. So we can learn from video platform, any move like a yoga, fitness, or dancing. Right? It's called chum chum. It's Korean. Mm. It's Korean like a dance dance. It's a chum chum. Yeah. The problem is you doing exercise at home or gym, you guys. Mm-hmm. Yeah. No. yeah. Oh,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보이던 글로벌 무대.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듯한 세상. 제품을 선보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K-POP 열풍으로 수많은 한류 팬들이 찾았던 한인타운. 몇 달째 인적이 드문 상태입니다. BTS와 레드벨벳이 공연했던 공연장들도 폐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군분투 중인 한 청년 사업가, 바로 대부원 리밋의 정규민 대표입니다. 지금 투자자 만나러 가고 있어요. 이제 뭐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만나는 차례인데요. 투자자는 많이 만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개선할 점도 알고 저희가 개선했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춤춤과 스파키 TV로 스타트업 시작한 지 3년째인 정규민 대표에게 투자를 유치하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고 일과입니다. 제가 발품 팔고 뭐 찾아서 만나 뵌 투자자들까지 하면은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나 많이? 네.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좀 적다고 봐요. 이제 더 앞으로 만나 뵐 투자자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네. 좀 더 많이 만나서 제품 고도화도 하고 네, 좋은 투자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을 위해 서울시가 사무실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지원센터. 대부원 리밋도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좀 테스터 있었거든요, 옛날에. 개발을 의미하는 대부와 한계가 없다는 테스터. 언리밋에 합성어인 대부원 리밋은 90년대생들을 중심의 스타트업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모인 스타트업답게 온라인 플랫폼이 주력 분야입니다. 중간에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전신을 카메라에서 입력받아서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 자세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는 기술을 활용해서 스파키는 운동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비디오에 접목을 했고요. 춤춤은 K-POP 댄스 같은 댄스들과 노래에 접목해서 하나는 춤 게임, 하나는 운동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누리야 이거 지포시에서 많이 했잖아. 근데 이거 어려워요. 이거 다리 아프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운동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이용자가 따라하면 인공지능이 카메라를 통해 동작을 잘 수행하는지 판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동작을 정교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동작을 인식하는 장치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귀가 있는지. 귀. 방법을 찾아서 수정해야 합니다. 창업 단계에서 저희는 제품을 출시하고 이제 사용자들에게 알려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되게 제품 개선도 하고 피드백도 많이 받으면서 3년이란 게 이제 뭐 청년 창업에서 버티기가 되게 힘든 그런 기간인데 버틸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은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뭐 많은 멘토분들의 저의 생각에 피드백을 더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글로벌을 무대로 하는 대부원 리밋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2세들로 구성된 다국적 스타트업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정규민 대표. 처음부터 창업이 목표였습니다. 실물을 쌓고자 회사를 다녔고 적절한 기회에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자금은 1,000만 원. 물론 아이디어만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스파크 TV 오픈을 했고요. 오픈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크리에이터는 많이 모집이 됐나요? 현재 크리에이터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아직은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뭐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뭐 스톡옵션이라든지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휴가를 더 많이 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임금과 관련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보고 스타트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의 비전과 그 스타트업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에 따라서 어떤 스타트업에 가냐라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난관의 연속입니다. 콘텐츠를 업로드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미국의 크리에이터가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네, 좀 안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왜 안 한대요? 처음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영상을 좀 재촉했나 봐요. 미국 쪽에서. 미국 저희 팀원이. 그래서 뭐 그냥 더 찍기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창업가에게는 매일매일이 장애물을 만나고 극복하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몰라. 이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네, 거기 커뮤니티에 포스팅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을 그 뭐지 피트니스 영상을 하고 싶다고 네. 했어요. 아 우리 거? 네, 우리 거랑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 그 컨텐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올렸는지 커뮤니티? 네, 그걸 보내드릴게요. 네, 좋은데. 한국에서 운동하는 거잖아. 이 크리에이터가 이제 운동을 알려주는 뭐 한국에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찍는 사람 같은데 워크아웃의 그 운동 관련된 컨텐츠에도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린 크리에이터 모집글을 보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네, 공유 받은 거예요 방금. 잘 하면은 크리에이터를 더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답이 올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올렸거든요. 대본 리밋도 늘 누군가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했고 그렇게 검증받아 왔습니다. 요가는 오늘 7시에 여기 이 사람이랑 미팅이 있고 저희가 수익을 버는 상태에서 한 것보다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R&D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연구 과제를 이제 정부 지원에서 받으면서 시행하는데 처음 하는 뭐 계획서니 뭐 그런 서류들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많은 경험도 쌓고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도 익히면서 점점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 제일 큰 문제였고요. 정부 지원이 한정적 그렇게 무한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자금으로는 딱 목표 양을 채우면은 지원이 끊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게 투자였고 매 단계마다 투자자들의 기대가 다른 만큼 투자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은 99%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 받으러 가야 되고 대출 받으러 가야 되고 정부 지원을 받으러 가야 돼요. 처음에는 뭐 대출 받으러는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기술보증기금 같은 정부 산하에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을 다니면서 헛걸음 한 적도 많죠.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걸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초, 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북미 최대의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인 게임포 체인지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적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린 것이죠. 물론 대번 리밋도 참가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 스파키 TV를 알리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부스의 목적이 마케팅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이탈률이 더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방문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잔류 시간이 길어서 우리가 뭐 설명하기에 수월했을 텐데 지금은 뭐 들어와서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가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점은 그래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 호흡이 잘 맞던 정규민 대표와 마케팅 담당 누리아가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오케이. 바로 애드버타이즈먼트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 애드센스? 그러니까 내 입장은 저번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거 나도 이해해요. 네. 무엇이 그 크리에이터들이 업로드를 하게 만들었대? 응? 생각해봐야죠. 크리에이터들이 왜 올려요? Why?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비전을 있고 자기의 사업도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죠. 이 두 개도 되게 크다고는 보긴 하는데 조금 토론은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Because it's unique and different from YouTube. And then our platform is easy to use. That has a bigger selling point than this is small company 장점. Is we can work together, right? Yeah. So YouTube is
YouTube is a big company. Yes. You cannot work with YouTube. Exactly. Right? YouTube is not going to care about you. Mm-hmm. 8명인데 8명이서 그 일들을 하려면은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요. 필요한 것들을 적시적소에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케이스를 다 조사하고 그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돌아가게 되니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서로 맞춰가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지포시 페스티벌은 예년에 보통 1,100명 정도 B2B 행사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 온라인 개최가 되면서 6,600명 이상 대략 6배가량의 참가가 늘었는데요. 콘텐츠 경쟁력, 해외 진출 역량, 참가 계획 및 목표, 해외 진출 준비도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 기준을 삼았고요. 외부에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선정하셔서 저희가 다섯 개 업체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스타트업 이후 밤과 낮의 의미가 없다는 정규민 대표. 오늘은 댄스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자, 정면을 보고 다시 보여드리면 골반을 앞쪽. 전문 안무팀과 콘텐츠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데본 리밋이 개발한 또 다른 플랫폼인 춤춤의 오리지널 안무와 음원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매번 정면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한번 정면하고 그다음 측면 해보고 그 되게 좋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맞아요. 보고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춤춤은 전 세계의 K-POP 팬들을 겨냥한 플랫폼입니다. K-POP 댄스를 익히고 싶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인공지능을 통해 자세를 교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죠. 이제 기존의 온라인 클래스는 수강생이 그걸 듣고 따라해도 자기가 이제 제대로 하는지를 체크를 실질적으로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수로 아예 표현을 해주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부분에서. 재밌다. 이거 나오면 저도 할 것 같은데. 댄스 스포츠 이런 거 있으면은. 대본 리밋을 시작한 지 3년. 세상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한참 멀었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청년다운 열정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면은 변했던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도 확신이 있었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려갔다가 그 피드백을 해결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달라진 건 없어요.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을 설득 가능하게 만드는 거가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벽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꿈이 있어 미래가 있는 청년들. 오늘도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덤벼라 세상을 하고. 하나